대한민국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하고 있는 꽃 축제 2부 순서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자연 합숙원에 지금 와 있고요. 여기를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 저기 앞에 그 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또 한 마리가 있고요. 예, 여기 또 귀여운 저기 짐승이 또 한 마리 있습니다. 예, 저쪽에는 토끼가 지금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바닥에도 있고요. 예, 쭉 걸어오면서 보니까는 여 끝에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분수대는 밤에 물이 솟구치면서 조명까지 더해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는데 지금은 정오쯤 대낮이기 때문에 지금 분수대 역할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반대편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날씨 좋아, 좋네. 여기도 날씨 되게 좋아. 예, 여기 또 장승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 여장군, 하나는 천하 대장군. 네. 예,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 살던 그 뒷동네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공기도 좋고 아주 경치도 좋습니다. 예, 금방 전통 가옥을 본 마당이 전통 정원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군데군데 이렇게 간이, 그네가 있어서 두 사람이 앉아서 한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장독대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네, 저 앞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분수대 있는 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장미가 아주 아름답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장미꽃 축제를 하고 있는 장미원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입구가 장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많은 장미가 앞에서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장미가 많이 꽃을 피고 이렇게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고 많은 관람객들이 제일 찾는 곳이 여기 장미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곳에 이렇게 많은 수많은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고양시 일산공원에서 예, 보내드린 예, 일산꽃 축제 예, 지금 예, 장미꽃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제가 10월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일이니까 앞으로도 한 5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예, 그 기간 안에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이 영상은 지금까지 보내드리고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